기분 좋은 날은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이브. 크리스마스, 제 생일이. 평생 한 가지 장르만 들어야 한다면 발라드, 헤비메탈. 헤비메탈. Definitely 헤비메탈. 류준열, 박보검. 아, 류준열. 류준열. 사진이 크게 박힌 휴대폰 케이스를 골라야 한다면 쿠팍, 라인프렌트. 더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은 레디, GD. 레디 오빠가 제가 음악을 덜 할 것 같다고 해갖고 지드래곤이라고 할래. 1년 내내 점심으로 먹어야 한다면 평양냉면, 군고구마. 아, 저 요즘 평냉 좋아해요. 평양냉면 먹었어요. 방송에서 밝힌 이상적인 한국 트랩 뮤지션 4명 중 복귀가 포함된다. 그렇다, 아니다. 아니다. 피처링을 받는다면 릴체리, CL. CL. 여자 아이돌 그룹의 래퍼로 들어가기, 음악 관두기. 그러니까 래퍼로 안 들어가면 음악을 못하는 거죠. 들어갈 거. 앨범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잼, 싸이. 싸이. 커리어에서 단 한 곡만 남긴다면 아트갱머니, 아울렛. 아울렛 약간 너무 큰 추억인데, 알갱머니. 친 오빠였으면 하는 사람은 스웨이디, 허클베리피. 아, 둘 다 싫은데. 스웨이디 오빠요. 계약금 5억 받고 다른 회사와 계약하기, 하이라이트에 남아있기. 하이라이트에 남아있기. 다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. 5억이요? 물에 빠졌을 때 먼저 구해줄 사람은 RM, 팔로알토. RM. 더 소중한 사람 고르는 거 아니에요? 수고하셨습니다. 저 잘리는 거 아니죠, 여러분, 이제?